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취업 준비생들, 취업을 포기한 자들을 포함시키면 그 숫자는 수백만 명을 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필연적인 문제이기에 직업 체험을 보여줌으로써 젊은이들이 저한 현실을 자각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외고 1학년 박가은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총 7명의 방송인들이 일주일간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직업에 종사하며 거기서 받은 품삯으로만 일주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편의점 알바, 웨이터, 촬영장 스텝, 그리고 역량이 된다면 교생이나 승무원까지 출연자들은 과거에 꿈꿨던 직업과 연관하여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이돌과 같은 젊은 층의 방송인들을 출연시킨다면 취준생들을 대리만족시켜준과 동시에 시청률 또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출연자들은 같은 숙박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며 매일 1일 미션이 주어지는데 미션은 신문 들키지 않기, 하루 매출 몇 원 이상 벌기 등과 같은 것이 주어집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댓글로 제안한 미션을 통해서 선별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시청자들 또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미션을 잘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보너스를 주거나 아니면은 일은 퇴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인센티브를 더하여 주고, 만약에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야근을 하는 것과 같이 핸디캡을 주어서 긴박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재미를 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의 실질적인 측면에 대한 무지를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 자각하게 해서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저 취업했어요라는 어떤 소재 자체가 요즘에 왜 취업재생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취준생들에게 어떤 어필될 수 있는 포인트들, 직업에 대한 소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 학생이 이제 어떤 그 작은 어떤 취업난이라는 것, 뭐 이런 것에서 직업을 소개를 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공익적인 요소들도 많고 그 안에서 재미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누군가 혹은 이 연예인들이 아닌 누군가가 어떤 취업에 연결될 수 있거나 뭐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런 측면을 또 기획을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일반인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면접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뒤에서 같이 연예인들과 같이 직업 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직업이 어떠하고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고 어떠한 인성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벤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출연자가 꼭 방송인이 아닌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방송인들인데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통해서 일반인들을 뽑아서 같이 방송을 하는 거죠. 네, 저는 받은 품삯으로만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는 컨셉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프로그램도 약간 그 코드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어요. 그런데 댓글 미션을 통해서 그 출연자들에게 뭔가를 수행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뭔가 재미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댓글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네티즌들이 재밌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겠지라고 기대를 하지만 생각보다 좀 기대 못 미칠 때가 많아요. 만약 본인이 만약에 댓글을 단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출연자, 그런 거에 뭔가 댓글의 예시를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고 나면은 예를 들면 휴지를 주거나 물티슈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하루는 100개 이상의 물티슈를 고객들에게 나눠주어라. 근데 여기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1인당 1명이며 너가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가서 춤을 추든지 고객들을 끌어모아봐라, 이런 미션을 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